국정농단의 최종 선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바로 오늘 결론이 납니다. 예. 이 두 사람의 과거 모습부터 잠깐 보고 올까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삼성 측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여부입니다. 지난 2심에서 엇갈렸던 뇌물의 금액이 최종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석방됐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거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재판 과정을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초유의 날인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조홍천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가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준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네. 대법원에서 과연 이 뇌물죄를 어떻게 볼지도 좀 궁금해요.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그 뇌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같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바라보는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항소심까지는 결론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하나의 사실로 정합성을 찾아야죠. 어떻게 나오겠냐? 그거 뭐 제가 첨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증명이 된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의 소유권까지 최순실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삼성에 있는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순실 쪽에 있느냐 여부가 지금 관건인데 예를 들면 뭐 저 정유라는 엄마가 이 말 뭐 우리 네 것처럼 사용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정황들 다 살펴봤을 때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그 뇌물 사건에서는 아마 이재용 전 회장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그런 삼성 쪽에 그 자료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 없이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진술 위주로 갔을 거고 이재용 회장 사건은 또 양쪽에서 자료를 막 제출해가지고 이 서증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한꺼번에 합쳐지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에도 이쪽 이재용 전 회장 쪽에 그 서증이 참고가 되는 거고 또한 이재용 쪽에서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 증언들이 또 이 참고가 되는 거죠. 이게 믹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쳐봤을 때 과연 이게 이 말 세 마리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예. 이 판단 그것과 함께 그 삼성의 그 오너로서의 그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요 두 가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인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대일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삼성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건 또 혹시 변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이 오늘 선고하겠다라고 밝힌 게 한 4일 전이죠. 갑작스러워서 워낙 혹시 일각에서는 조국 이슈가 워낙 크니까 검찰 압수수색 전에 지금 발표된 거잖아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진 않겠죠? 김희정 장관님. 제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재판을 오랫동안 끌어왔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현 정부가 뉴스를 뉴스로 덮을 생각 차원에서 이렇게 재판까지 활용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만 그 최근에 국정농단 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단어가 다시 한번 상기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적인 청탁이었습니다. 이재용과 그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있어서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는 그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해석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이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단어가 어떻게 적용될지 참 기추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마냥 그 현재 인사청문회에 유리한 국면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소위 준 걸로 생각되는 자와 받은 걸로 생각되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갈리고 또 법정에서의 각각의 판결이 갈리고 이렇게 네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다 갈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부가 이렇게 의견을 달리할 정도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재판부의 고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치 재판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